안녕하세요. 무봉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비가 참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꽃은 피고 지고 합니다. 이 장마통에서도 꽃이 많이 피었네요. 오랜만에 노지동에 왔습니다. 좋은 꽃 감상 많이 하시고 보세요. 멋지게 피었죠. 아, 그 위에 벌도 한 마리 붙어 있네요. 이거 나중에 또 자기들이 뭐 수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물을 먹어 가지고 뭐 빵빵하니 할이 많지 않습니까? 겁나게 아니습니까? 겁나게 붙었습니다. 예, 노빌리오인데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 프리물륨입니다. 프리물륨이고 쭉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밸브들이 다들 터지기 일보 직전에 목부 부작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여기는 볼브 필름입니다. 볼브 필름이고. 쭉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작이죠. 쭉 한번 보겠습니다. 노디게시.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아, 끝이네요.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아니었습니까? 기르는 게 낫지. 뭐, 이래가지고, 일부 현관의 사람들을 그냥 막 쪼개서 여기다 붙여보고 저기다 붙여보고 그렇게 하시는데, 식물에다는 얼마나 뭐 스트레스를 주겠습니까? 그냥 저희들은 뭐, 자연에 맡깁니다. 자연에 맡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요래 큰 대주들도 보고 오시면은 항상 이게 볼 구경거리도 있는 거예요. 이기는 아이들은 국내에서는 아마 보기 힘든 거예요. 덴드로비움입니다. 아, 여기도 뭐 그래 하나. 보이시죠? 엄청나게 큰 목부 대작입니다. 프리몰륨입니다. 프리물륨도 뭐 조그만한 게 아니고 한 40척부터는 아니십니까? 그렇게 돼요. 여기는 대맹석 꼭 누드입니다. 그냥 화분 없이도 잘 자라서 꽃들 해마다 많이 보여줍니다. 노지에 뭐 그래 하나 물을 먹어가 빵빵해집니다. 조금만간에 꽃이 나올 가능성이 보이는데, 스콘비키 합니다. 이뭐 대공들 비를 한 일주일 맞고 나니까 대공들이 장난이 아니네. 자기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와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프리물륨인데, 요 아이도 한 20척 넘는 거예요. 20척, 한 30척 가까이 됩니다. 버티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 고추 썼고, 안에 눈들은 거, 아주 진하게 눈들은 거. 아마 여기 저 끝에 보이시죠? 끝이 안 보이죠? 여기 아마 끝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거의 한, 뭐, 설명 쭉쭉 해가는 것도 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대충대충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비가 온 뒤에라서 그런 싱구름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네요. 요쪽에도 한번 잠깐 들어갔다. 북남도 비가 와가지고 맞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피어가지고 해서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지금 한쪽으로 시작해가 한 30년 되었죠.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렇게 붙어가 있습니다. 밖에
노지에 이제 저희들이 시범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르는데 와 터질까 싶어서 무섭습니다. 네, 볼브 필름입니다. 봄부터 아마 숱하게 아마 100송이 넘게 아마 있습니까? 이 꽃이 피었습니다. 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 기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가 꿈의 무대일 겁니다. 꿈의 무대. 전국에서 이런 곳은 아마 없으니까 제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를 지금 모든 걸다 여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흉내내고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여기도 꽃이 간혹 물에 밀려서 지금 나오는 꽃들입니다. 시그네텀입니다. 자연 산지처럼 야생처럼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늬종이에요. 한국의 무늬종. 올해 신화들이 한 10개 정도 쏟아져 올라오네요. 신화에서 신화가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된 파인지. 정말 무섭습니다. 노지의 자연의 힘이라는 게 여기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하고 발브 굵기를 보시면은 아마 차이가 어마어마히 날 거예요. 터지기 구슬입니다. 반질반질반질반질해가지고 구슬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이고, 너무 심합니다. 예리, 내가 요게 지금 조만간에 이래가지고 여름 장마가 끝이 나가지고 들어가면 꽃들 바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시 일종들, 세미알바, 세미블루, 알바, 티포, 여러 가지 계열이 쭉 이래가 여기에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은 아마 생소하게 된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장미섰고, 대공들이 벌써 제 손가락보다 더 굵어졌습니다. 이쪽으로 쭉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이거 뭔지 오이입니다. 여기 햇빛이 너무 세서 오이를 심은 주더만 일석이조입니다. 오이도 따먹고 햇빛 가리기도 해주고 금상첨화네요. 쭉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은 뭐 저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챙겨 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추석국입니다. 그냥 그럴 데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비맞고 아니겠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몸통을 불리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쉐이덴판이야. 이 난리통 장마통에서도 열심히 꽃을 피워주네요. 요 밑에 보면은 제가 즐겨 먹는 가지도 있습니다. 많이 열었습니다.
여기도 뭐 그래 하나가 물에 불어 가지고 밸브가 이래가 뺀질뺀질 윤이 나고 있습니다. 광이 나고 있습니다. 광이. 핀들레 오클라돔인데 보통 저희들이 화분 속에서 신화들이 한 100개 이상씩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100개 이상씩 안 있으면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오클라돔인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내년에는 꽃잔치가 되지 싶어요. 빨리 분초를 내가지고 지민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만은 여력이 안 되네요. 올해 벌써 얘네들이 두번 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성축이 되었다 되어 가네요. 여기도 저희들이 노지에 그 내어뒀던 뭐 그래 하나들입니다. 밸브 보이시나요? 밟고 뿌리가 팽창하면서 분이 터져 버렸습니다. 뿌리가 팽창하면서 분이 터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2차 신화를 올리고 있는데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네요. 오클라토미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거의 다 위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오클라토미예요. 한 20년 전에 제가 수집을 다한 거죠. 이거 수집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거의 정식을 한 거죠. 비가 와도 꽃은 여전히 피네요. 이 아이들이 봄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여름에 또한번더 신화를 내밀면서 있으니까 꽃은 계속 피네요. 봄에 꽃이 피가지고 씨 맺은 결실이 보이시죠? 요건 봄에 피던 거고, 지금 이제 또 새로 2차 꽃이 이렇게 피면서 요거는 아마 겨울 지금 들어갈 때까지 계속 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 여름 노지에서 신화 성장이 되면 무조건 꽃들이 다 들어가 나오니까. 방울토마토입니다. 좀 많이 이래가 비가 와가지고 터져서 막이 아들도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터져가지고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석금비키하고 석금비키야. 올해는 드리안에 하나를 그냥 그 노지에서 시범 재배를 하면 비를 맞고 어떻게 변하는가 보려고 안에 드러나지를 안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노지에서 방치를 해봤습니다. 아주 뭐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안 있으면 잘 크는데 얘들이 나중에 시스가 들지 안 들지 그거는 궁금합니다. 저도. 딕바야나도 노지에 하나 걸어두었더니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그러는데 비가 너무 많이 맞으면 얘들도 시스가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이 막 무지무지하게 피어가 있네요. 참 여기에 호접란들이 우리가 야생 채취를 해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거의 몸살을 많이 했던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이제 접어들어 가가지고 꽃들을 다시 내미는 아이들도 있고 입장을 막두 개, 세 개씩 막 밀어내고 있습니다. 토마토, 방울 토마토도 탐스럽게 많이 열었죠. 제 간식입니다, 이거는. 비가 와서 꽃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브라세볼라 니틀 스타인데,
야들은 꽃이 엉망이 됐습니다. 안테나 틈도 꽃을 많이 물고 노는데 비가 원체 많이 오니까 꽃들을 막 떨어뜨리네요. 요 안으로 지금 넣어야 될지 아니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부양은 어떤 자 일단 여기에 보시다시피 아니었습니까? 전국 최대 그 원종 나눔인 거는 뭐 이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판단을 하실 거고 현관에 뭐 조금 뭐 지금 저희들이 워크라는 때문에 원종들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 지금 아마 또다시 이 덴드로빔이나 이 동남아시아 시종들이 아마 유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 대신 저희들은 자 워크라나 노빌리오 카틀리아는 지금까지 쭉 이제 많은 관리를 해왔지만은 이제 또다시 덴드로빔이나 동남아종들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다합니다. 여기도 구황수국이 꽃이 피었네요. 예쁘게 피었죠. 비가 와도 꽃은 핍니다. 조금 있으면 벌브 필름 여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꽃들을 달고 내려옵니다. 달고 내려오고 시어리지는 로즈젠이 한번 보이시죠? 벌브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뭐 터질까 싶어서 안으로 들여놨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안 웃으면 아이들이 늦게 저희 집에서 제일 늦게 피는 아이들 꽃도 거의 한번 봐. 내 손하고 손 보시면은 꽃도 엄청나게 크게 피는 아이예요. 요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수집한 아이인데 아마 국내에서는 요 종들이 없을 거예요. 셰르진의 다이아눔입니다. 이 아이들도 올해 계속 이쪽 저쪽에서 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맞아가지고 꽃은 조금 엉망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대로 이래가지고 계속 색다른 꽃들이 피해주니까 또 새로운 기분으로 항상 그 유튜브님들을 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영상을 찍어주고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아니겠습니까? 이 취미를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어제 피었을 건데 비가 와서 피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에 꽃이 이래가지고 그냥 지무르고 있습니다. 꽃이 피지를 못하고. 비가 원체 많이 오니까 피지를 못하고 꽃이 그냥 짓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잠깐 들어가서 옆에 가니까 향은 굉장히 진하는데 옆에 벌써 짓물렀습니다. 짓물렀는데 꽃은 피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 이 상태에서는 벌들이 수정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향은 옆에 가니까 진동을 합니다. 다음에 다음 타자들이 요렇게 이제 또, 꽃들이, 물고 피어나오고, 망울을 맺어가지고 있는데, 여기 아래에서도 보면은 로즈시니아 있습니까? 대주입니다. 요것도 조만간에 꽃이 피겠죠? 피고, 저쪽에 안에 보면은, 안쪽으로 보면은, 안쪽으로 보면은, 저 또, 셰르지네 다이아눔이라든가,
서태노피아 이래가지고 올해 처음 피는 꽃들이 아마 조만간에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꽃은 밑으로 쭉 젖어가지고 조금 저도 이래가지고 며칠 만에 한 4월 만에 이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비가 맞아가 꽃이 많이 짓물려가지고 있네요. 짓물러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일찍 뭐이 많은 종을 어떻게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냥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맞고 그냥 뭐 두고 있는 거죠. 여기도 꽃이 많이 지금 물러가지고 요 아이들은 세로진에 요것도 어렵게 이제 구한 아이들인데 꽃이 특이하게 예쁘게 피어서 그래 해봤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영상이 화려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로 뭐 다행이라고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피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조금 더잘 키워 가지고 올해도 뭐 건강한 꽃 키워서 내년에 멋진 영상을 찍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쪽에 위쪽으로는 비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데 조심하시고 항상 운전하시는 분도 건강하시길 안전운전 하셔가지고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